안녕하세요 형님들, A게임TV입니다. 아, 킹덤 전쟁의 불씨 오늘 또 영상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요즘 킹덤 전쟁의 불씨 레벨업도 참 힘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서버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전설 힘의 수호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국 서버 봤더니 좀 특이하게 신화 등급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옵션이 좋던데, 뭐 물론 제가 획득한 건 아니고, 보니까 국내 서버하고 처음에는 중국 서버하고 나중에 글로벌 서버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와, 중국 서버는 완전히 시스템 구성 자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이 초월 같은 경우도 강화할 때 15강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뭐죠? 재련석이라 해야 되나? 특수한 재련석을 통해서 또 1강 1강 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이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제가 13강까지 갔다가 막 3강까지 내려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물론 그거는 홈페이지에 올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게시판 지기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신화 요거는 제가 스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패시 제가 지금 현재 패스를 유일을 획득을 못했습니다. 카드 강화 쪽에 가서 봐야 되나요? 네, 유일 쪽을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유일을 한번 좀 뽑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형님들 본 앞에서 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초월이야 있는데 지금 현재 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초월 카드들을 전부 확정한 다음에, 확정하고 그 다음에 카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쪽에 전부 자동 담기 카드 추출 하면은 좀 꽤 많이 모였죠. 진급 쪽에 가가지고 지금 얘가 10%니까 요 10% 요거 초월 요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나오면 좋을 텐데요. 제가 바라는 거는 뭐 일단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오, 하나 성공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두 번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 잘하면은 두 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카드 추출에 넣고, 카드 추출. 자, 한번, 예, 도전해보겠습니다. 유일이죠. 유일 여기를 도전할 때는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자, 한번 진급해보겠습니다. 진급! 자, 이거 하나만 뜨면은 저도 이제부터 시작.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전부 다 유일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뭐 이제는 특별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한번 다 집어넣어 볼게요. 아, 조금 부족하다. 아, 조금 부족하네요. 아, 이거 다 해가지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실패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변신 쪽에 가서, 변신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신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변신도 초월 확정하고, 그 다음에 진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급이 가능한가? 요게 0% 9%, 네, 여기 9% 있네요. 9번 실패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한 장 뽑아가지고, 오, 바로 성공했네요. 예, 예전에 저거 하나 성공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일을 가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감이 안 옵니다. 네. 뭐 1000개 해봤자 이제 티가 안 나니까요. 아, 히페리온에서도 이렇게까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초월 담고, 예,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했습니다. 자, 진급 쪽에 들어가서 유일 쪽에, 네, 이미 이제 1강 하려면 또 요걸 또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야, 이거 2강씩 제가 아시는 분은 2강 했는데 3강 4강 이렇게 막 가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떠라! 뜨면 좋고, 아, 실패. 네, 실패도 괜찮습니다. 어? 한 번 더 할 수 있어? 얘도 한 번 더 할 수 있네. 야,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8.4% 사실 되게 어려운 숫자죠. 네, 8.4%로 진짜 뜬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짜잔! 아, 실패.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모아서 계속해서 히페리온 또 강화를 해야 되겠죠. 아, 아쉽네요.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받은 이벤트로 받은 것 상자들 안 열었습니다. 형님들하고 같이 보려고. 상자가, 네, 일단 이 상자 빛나는 몬스터 혼도 아직 안 열었네요. 짠, 에이, 요거 열었고. 아, 그 다음 요거 강화도 해야 되네요. 일단 상자가 아마 제가 보관하고 있는,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상자 열면은 이 상자에서 랜덤으로 나오는데 몇 개까지 나오지? 3000개까지 나오네요. 와, 이
대박 나오면 3,000개인데 3,000개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자, 요것도 그럼 펫 한번 돌릴 수 있겠다. 암만 못해도 펫은 돌릴 수 있겠죠. 펫 쪽에 가서 다시 진급. 자, 여기 펫 다 들어가십니까? 3,000개인데 됐다. 야, 펫 또 한번 진급 돌리겠습니다. 자, 8.98%. 이게 뜨면 좋겠는데. 아, 방송할 때 떠야 되는데. 아, 방송할 때 안 떴어요. 아, 그러면은 변신은 되나? 변신은 택도 없네요. 좀 더 모아가지고, 예, 한 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와, 반지도 형님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반지도 벌써 강화, 막 끝까지 가신 형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다 완료하신 초고수 형님들 말고요. 일반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강화 주문서 벌써 이걸로, 와, 지금 10강, 11강, 12강 이렇게 아직 네, 돼 있습니다. 이거 9강짜리 이것도 강화를 한번 하면은 5%, 얘는 3%네요. 5%짜리 이거 한번, 예, 방어의 반지. 방어 반지 이거 하는 게 맞겠죠? 방어 반지, 네, 방어 반지 이거 한번 강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지가, 아, 방어 지금 하나 끼고 있구나. 이거는 끼고 있으니까 반지니까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반지가 지금 현재 공격을 끼고 있네요. 공격에다가 방어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장을 그냥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짜리 인장, 네, 인장 강화 3% 이거 3% 되겠냐? 네, 연속 강화. 아, 연속 강화 이거 안 되네. 이거 연속 강화 이렇게 안 되나? 11 연속 강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저는 맥스 해놓고 나면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돌아갈 줄 알았는데요. 11! 오, 11 됐어. 3% 됐습니다. 아이, 3%. 아까 전에 8%도 안 됐는데. 야, 3% 갔다 버려. 이제 2%입니다. 예, 2%는 무리죠. 그래도 하나 떴습니다. 그래도 방송 중에 하나 떠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와, 오늘 아무것도 안 뜰 뻔 했는데. 예, 이렇게 떴고요. 자, 이 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상자들, 형님들 뭐 마석 소환 상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지저분한데, 예, 다 열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700일 기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짝에 소용없더라고요. 이런 거 뭐 이벤트 던전, 뭐 발렌타인, 새해 복 언제가 새해 복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죠. 거래소에 뭐 올려놓은 게 없는 게 뭐 팔린 게 있네. 아, 그림자 망토 누가 사셨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그림자 망토 하나 팔아서 제가 삶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캐시를 이렇게 조금씩 모으는 이유가 이게 용의 인장. 네, 용의 인장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 용의 인장이 있어야지만 경험치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오르기 때문에요. 네, 저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노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9개 있는데요. 이거 25, 23 요 분배해야 되겠다. 이것도 쉽지 않죠. 네, 분배 포인트 막 집어넣는데, 예, 이거 안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모아봤자 또 안 뜨죠. 이거 형님들 20까지는 괜찮은데요. 20부터 25까지는 확률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각인 쪽에 보면은 각인석이 53개밖에 없으면 안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요렇게 가운데가 이게 금색으로 빛나야 되는데 붉은색이고요. 다음 쪽에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 것도 다 보라색으로 바꾸고 하려면은 이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 미니멈 100개, 그래도 한 200개는 돼야지 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비용이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각인도 뭐 이렇게 놔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예, 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혼, 예, 즐겨찾기 보시면은 349 중에 228, 뭐 형님들 던전에서, 그러니까 이 몬스터 혼 같은 거 강화하고 하려면은 던전 여기를 가야 되죠. 던전에서 이쪽 말고 월던에서 영혼의 탑 있죠. 영혼의 탑 몇 층이죠? 한 4층? 영혼의 탑 4층 정도에서 사냥하시면은, 예, 많이 모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수형님들 말고요. 네, 여기서 저같이 초중수 형님들은 여기서 4층에서 그냥 사냥하면 저거 강화할 수 있는 거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되게
대신에 이제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은 살생부 보시면은 이렇게 자주 후레시맨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길드들 이제 조심하면서 죽더라도 또 가고 하면 됩니다. 이 죽으면 재단도 가끔씩 이제 죽이러 오는데요. 죽으면 또 오고 합니다.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잠재 능력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거 잠재 능력 요거 해야 되는데 잠재 능력도 지금 다 여기는 완료가 됐는데 요거 생기고 요거랑 요거 아직 못 채우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이 포인트를 요거를 초기화 해가지고 여기로 집어넣으면 될 건데 초기화를 해버리면은 이게 모두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그쵸 모두 초기화 돼버리죠.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요거 초기화 해가지고 이게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셋에다가 이 남아 돌아가지고 컨트롤셋에다가 했었는데 공룡 이거 생기고 나서 진짜 손을 안 댔습니다. 이거 하려면 또 던전 나가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은 훅 떨어질 거니. 상자들이 형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겁니다. 제가 뭐 9000 이런 거 9400개씩 있고 이런데 뭐 열 엄두도 안 나고요. 형님들은 이거 뭐 몇만 개씩 들고 계실 겁니다. 아마 강화 주문서도 뭐 1000개 2000개는 기본이고 몇 수천 개씩 들고 계실 건데요. 이게 앞으로 킹덤의 전쟁의 불씨가 이런 것들 쌓이는 재화들을 어떤 식으로 소모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패치 방향도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제 중국 서버 하면서 뭐 되게 어렵습니다. 다 중국어기 때문에 번역기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나름 신선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템 디자인도 좀 많이 다르고요. 뭐 그런 데 대한 거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궁금하신 형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